저희 부산 MBC는 며칠 전 부산역 인근에서 구교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설 주차장을 적발해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취재를 더 이어가 봤더니 이곳에서 불과 직선 거리 100m 거리에 또 다른 불법 사설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부산 MBC가 보도한 부산역 인근 불법 사설 주차장. 431제곱미터 국유지를 4년째 무단 점유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직선 거리 100m 거리, 선상 주차장을 끼고 정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사설 주차장. 취재 결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소유 철도용지 527제곱미터를 3년째 무단 점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신고하세요. 왜 왔어요? 얘기해보세요. 영업은 언제부터 하세요? 38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인데 1시간여 사이 이중주차에 대기줄까지 섭니다. 해당 주차장은 선상 주차장 출구에서 50m 거리에 있기 때문에 만차 시 이용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관리하는 국가철도공단이 해당 업주에게 부과해온 변상금은 매년 3천만 원 수준입니다. 땅 사용료의 120%, 징벌 부과라지만 매년 수억 원씩 영업이익을 거둬들이는 점에 비하면 징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걸 어겼을 때 수익이 더 많다면 이른바 버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행정대집행이나 아니면 형사고발 같은 것들을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할 수 있는데요. 정부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시재산법에 따라가지고 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는 약간 신중하게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이 정부가 파악한 지난 3년간 국유지 무단 점유 면적은 7만 3천 제곱킬로미터. 이마저도 전체 국유지의 3%에 해당하는 일반 재산만 따진 것이라 나머지 행정재산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